안녕하세요.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, 다운블로우. 정말 귀가 딱지 않게 듣는 단어죠? 정말 그리고 프로처럼 다운블로우 하고 싶으시죠?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. 네, 다운블로우를 해서 공을 쫙 눌러치면 그 손맛 정말 일품입니다. 그런데요, 다운블로우에 대한 방법, 글쎄, 내가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들어서 빡 펴서 치면 다운블로우 아닌가?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운블로우를 하냐면 몸에 큰 움직임 없이 여기에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그래 쫙 펴가지고 땅 빡 찍으면 쫙 나가는 거지. 난 다운블로우를 잘해. 디봇 딱 떠지는 거 봐. 깊게 파이잖아. 이렇게 하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다운블로우가 아닌 건 아니에요. 뭐 우리가 다운블로우라고도 하고 디센딩 블로우라고 하는데 그냥 뭐 어떻습니까? 그냥 뭐 찍어치면 되는 거지.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런데 선수들이 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. 뭐 다운블로우를 칠 수 있는 방법은 뭐 몸을 돌린다거나 이런저런 이론 많아요.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할 때 긁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냥 서서 이렇게 쓱 치는 것도 긁어치기예요. 또 여기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스치는 걸 느끼는 것도 긁어치기예요. 그런데 진정한 다운블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습 동작이 있습니다. 그 동작은 바로요, 임팩트 모션을 딱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냥 선수들이 하는 모양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임팩트 할 때 힙이 이렇게 도나? 진짜 난 이 모양으로 임팩트를 하고 있나? 이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?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중요한 건 그 임팩트 모션을 먼저 찾아야 돼요. 그런데 제가 그 많은 모양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임팩트 때 보통 손은 오른팔은요, 이렇게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어요. 다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져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운블로우를 해도 공이 빡 올라가서 떴다가 툭 떨어지는, 굉장히 잘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리를 못 만드는 거거든요. 여기에서 공 뒤에서 맞을 때 내 손은 공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왜냐면 힙이 돌기 때문에 그립은 왼쪽 허벅지 쪽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위치에 와 있죠.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오른 팔꿈치는 펴져 있지 않고 저는 뭐 이게 딱 뱃살이 있어서 딱 붙는 느낌이 나는데 옆구리에 딱 붙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그래서 뭐 머리가 나와 있는 것도 괜찮고 뒤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기본적인 모습은 뒤에 있는 모습이에요. 이 모습이 임팩트 때 나와야 되는 모습이에요. 그러면 임팩트는 제가 나중에 임팩트로도 레슨을 해드리겠지만 공을 치는 동작이냐 아니면 맞는 순간이냐로 따진다면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방향으로는요, 클럽 페이스가 공에 그 붙는 순간이 임팩트예요. 저는 치는 액션이 아니라 그 순간 모먼트가 저는 임팩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붙는 위치, 그러면 제 팔이 다 펴졌나요 안 펴졌나요? 안 펴졌죠. 여기에서 붙은 다음에 팔이 이때는 쫙 정말 긁어치는 그 위치고 여기에서 팔이 펴지면서 쫙 덜덜덜덜 샤프트가 떨리면서 디봇이 딱 떠지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 때가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그래요. 다운블로우에 있어서의 정석이기도 하죠. 그러면 여기에서 딱 임팩트 모션을 만들었어요. 그러면 이 위치가 지금 기억이 나죠? 그럼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. 이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치는 높이가 어디냐? 내가 임팩트 모션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숙여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팔 길이에 따라서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이 서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 모습으로 계속 했을 때 어찌 됐건 간에 딱
공이 붙는 그 순간에는 팔이 절대로 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직 최저점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. 만약에 여기서 다 펴져 있으면 이거는 다운블로우가 아니에요. 그냥 딱 벌써 공이 맞는 순간에 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. 그런데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공이 붙은 다음에 쭉 펴면서 눌려지는 이 샤프트 꺾이는 거 보세요. 여기서 맞고 지금 제가 일부러 땅을 이제 좀 지지하는 건데 이렇게 꺾이는 거 보세요. 이런 모양으로 팍팍 치면서 나가요. 그래서 뭐 세계 탑 프로들의 스윙 모습을 봤을 때 임팩트 이후에 공이 여기 샤프트가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쫙 디봇을 쳐내면서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내가 임팩트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 모션에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. 딱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이 정도.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강력한 샷을 하려면 여러분의 등각도도 이 정도로 숙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면 임팩트 모션으로 공을 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보상 동작으로 팔을 펴줘야 되겠죠. 그러면 절대로 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. 거리가 나지도 않겠죠. 자, 그리고 D-loft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. D-loft. 로프트를 약간 세운다라는 느낌인데 줄인다는 뜻이죠. 로프트를 줄인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어드레스가 됐지만 회전에 의해서 클럽이 약간 앞쪽으로 이동을 해요. 그러면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동작을 하게 되면 7번 아이언의 로프트로 6번 아이언 샷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이 6번 아이언의 로프트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거리가 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강하게 눌러 때리기 때문에 그만큼 힘도 더 실을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다운블로우 다운블로우 하는 그 또 눌러쳐 눌러쳐는 거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무조건 맞는 순간에 이 위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샷을 들어갑니다. 샷을 들어가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. 백스윙 뭐 크게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죠. 그러면 저는 팔로우 스루를 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뭐 팔로우 스루는 크게 한 것처럼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자, 여기에서 최대한 임팩 순간에 숙이고 쫙. 아이고 좀 지나갔네요. 여기서 쫙. 쫙. 요런 느낌.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보면은 오른팔이 지금 구부러져 있고 왼팔은 펴져 있고 힙은 뭐 더 돌려도 되지만 지금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접혀 있거든요. 이러한 위치가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샷이 이루어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정확한 다운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. 또 뭘로? 몸의 회전으로 인해서 강력한 힘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연습만 제대로 하시잖아요. 여기에서 이 연습. 뭐 이 연습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딱 임팩트 모양을 저 임팩트가 어떻게 돼요? 프로 주변에 계신 프로님들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에 꽉 그립을 잡고 돌려보는 거예요. 아, 이 순간에는 정말 이 높이에 내가 등은 이렇게 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구나. 그 위치가 일단은 만들어진 상태가 되어야 이 훈련이 되어야 정확히 여러분들이 강력한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. 무조건이에요.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가죠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밑에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팔로우가 약간 접히는 느낌은 있었지만 강하게 꽝 박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땅을 갖다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은 이제 팔로우스루 부분에서 신경을 이제 덜 쓰게 된 거죠. 가면 자, 이렇게 해서 좀 릴리스까지 갔네요. 자, 또 한번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동작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냥 일반 스윙을 해보겠습니다. 됐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이 동작 임팩트 순간에 붙여야 되는 그 동작을 기억을 하고 그냥 뭐 거기서 멈추겠다가 아니라 아 그냥 정상적인 스윙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뭐 179라는 숫자가 찍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드라이버 모양을 한번 볼게요.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공이 떠 있으니까
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도 같아요. 뭐 여기에서 스치는 부분, 바닥 스치는 부분, 공이 이제 왼쪽에 있으면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에 있겠죠? 티 위에 있으니까. 그럼 여기서 스치는 부분 생각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때는 공이 붙는 순간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, 그럼 이렇게 되면 최저점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붙으니까 몸이 약간 뒤로 기울여져 있는 모습, 이런 동작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하나, 둘 이런 동작을 취해주고 높이에 대한 이해가 있은 후에 이제 샷을 들어가게 되는데, 여기서 아, 요 모양이 되니까 공이 맞네요 라고 생각이 됐어요. 자, 이렇게 갔어요. 그랬더니 뭐 썩 나쁘진 않죠.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임팩트 쪽만 지금 신경을 썼는데 뭐 결과는 잘 나왔고요. 다시 한번, 다시 딱 이 모양만, 정말 이 모양이에요.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모양이 아니라 정말 다운 블로, 이것도 뭐 다운 블로우로 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치는 거냐라는 이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, 자, 하나 더 치고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임팩트 지점에서 딱 맞추고 지금 이제 샷을 들어간 거죠. 이번에는 뭐 샷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딱 가운데로 들어갔네요. 여기에서 임팩트 구간으로 들어가는데요, 제가 이것도 나중에 주제로 잡아서 말씀드리겠지만 드라이버는 다운 블로우로 쳐야 합니까? 아니면 어퍼 블로우로 쳐야 됩니까?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디센딩으로 쳐야 됩니까? 어센딩으로 쳐야 됩니까?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공이 많이 뜨면 약간 디센딩으로 쳐야 되고 공이 너무 안 뜨면 어센딩, 올려치는 걸로 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.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최저점은 이쪽에서 만들어지지만 여기에서는 약간 펴지는 형태로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내 중심을 잡고 아예 돌려서 좀 펴는 과정에 맞출 거냐 아니면 더 가서 칠 거냐에 따라서 분명히 탄도는 달라져요. 가령 지금 눌러 때린 케이스인데 요 지점, 그냥 땅에 붙는 지점을 갖다가 나는 이 저점으로 잡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공이 지금 왼쪽으로 출발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는 공까지 가서 그냥 눌러 때리겠다는 느낌으로 저는 보통 그렇게 공을 치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저점을 갖다가 나는 임팩트 모션으로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공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맞추면 됩니다. 그리고 이쪽을 갖다가 지금 그 저점으로 맞춰서 딱 공이 맞는 순간이라고, 공 앞쪽이죠. 그러니까 공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공이 맞는 순간에 임팩트 모션으로 생각을 하니까 왼쪽으로 출발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스퀘어 페이스고 돌아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닫히는 모습이 보이죠. 그런데 반대로 뒤쪽에 그 저점이 아니라 공이, 만약에 나는 공이 붙는 그 임팩트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온다면 몸이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거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맞는 순간이 임팩트다, 공이 맞는 순간이 임팩트다라고 해서 좀 더 체중을 많이 가져올 때는 공이 이렇게 지금 낮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그건 분명히 드라이버는 티에 올려있기 때문에 최저점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저점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건 나중에 드라이버 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별도로 드릴 텐데 그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정말 다운 블로우를 잘 치고 싶다면 임팩트 순간에 팔이 펴진 자세가 아니라 구부러진 자세를 찾아야 한다. 이때 정말 온 몸이 몸부림을 치는 이 위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서 맞고 쫙 펴질 때 체가 탁탁탁탁 털리면서 땅을 쭉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초강력, 로프트도 약간 앞으로 가니까 딜로프트로 서는 현상, 거리에 힘에 쫙 올라가는 그러한 다운블로우 샷을 할 수 있다. 분명히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요. 어렵지 않아요. 요 연습만 해서 계속 쳐보세요.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설명 드리면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연습을 한 번씩 계속 해보세요. 또 들고 또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건 간에 또 들고
그 자세로 계속 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거기까지만. 뭐 좀 더 힘 때문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 나중에는 이 구간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세져요. 저는 특히나 예전에 주니어 선수들을 지도할 때, 프로 선수들을 지도할 때 이 구간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. 그래야 일관된 볼 스트라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자,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이병옥 골프학교 골프미치다. 늘 응원해 주시고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대 구독!